자, 리딩 파워 기본편의 1강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배경 설명을 하나를 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기본으로 두 가지의 양당제가 있죠. 민주당 그리고 또 공화당, 이러한 두 가지 정당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이라고 하면 Democratic Party,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Republican Party 되거든요. 지금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는 여기 공화당 출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버락 오바마, 그 흑인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는 이제 민주당이에요. 근데 보통 이 정당이 지지하는 세력은 사실 둘 다 보수적인 정당입니다. 미국의 보수적인 질서를 옹호하고요. 미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어느 나라나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지만. 근데 보통은 이런 이 민주당을 liberal, 자유적인, 혹은 개방적인, 혹은 진보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공화당은 여기에 반대해서 conservative, 보수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그 동성애 결혼이라든가 낙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공화당은 보수적인 거예요. 아, 그런 거 안 된다. 그리고 뭐 절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보적인 여기 민주당은 아, 그 사람들의 그 결정 아니냐, 뭐 낙태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게이끼리 결혼도 할 수 있지, 요런 특징을 좀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은 이제 중부 지역은 아무래도 요런 공화당 세가 세고요. 그다음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보적이기 때문에 뭐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는 지역일수록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뭐 차별 같은 거 금지하자 이런 측면에서 진보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배경 설명을 좀 더 들어가면, 근데 이 리버럴 하다는 것 자체가 좀 다른 개념으로 쓰이기도 해요. 경제적인 개념으로 가면 이게 진보적이면서 리버럴하는 건 자유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개입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들이나 기업에게 국가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따지면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둘 다 리버럴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고, 좀 더 공화당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자유로운 쪽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힘들죠. 근데 요거 한번 재미난 지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지도를 보고 요 지문을 보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 대통령 선거, 클린턴과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결과인데, 빨간색이 알다시피 트럼프 공화당이고 파란색이 클린턴,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승리한 그 석들입니다. 우리나라랑 달리 미국은 그 주의 대표가 뽑히면 그 주에 갖고 있는 숫자를 다 가져가는 승자 독식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주에서 예를 들어 텍사스가 38개의 표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빨간색으로 트럼프가 이겼잖아요. 그럼 38표를 다 가져가는 형태가 되죠.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잘 사는 지역 딱 두 종류의 지역을 뽑으면 미국의 동부 지역과 캘리포니아거든요. 근데 클린턴은 그 잘 사는 지역의 이쪽 지역과 힐러리가 이쪽이 캘리포니아 같이 잘 사는 지역을 다 먹었어요. 그런데 중부에 있는 지역 있죠? 못 사는 지역. 빨간색. 여기 보면 러스트벨트라 그래갖고 공업지역, 그리고 다 농부지역, 그리고 또 이런 플로리다 엄청나게 인구 많은데 텍사스, 여기를 트럼프가 먹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 압승해버리는 형태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미국은 갈라져 있는 상태이고, 이 부분들을 언론에서도 많이 서포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신문사나 방송사가 대놓고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혹은 정당을 지지하지 않잖아요. 미국은 대놓고 지지해요. 그래서 우리는 공화당이다, 우리는 민주당이다, 우린 그런 어조니까 볼래면 보고 말래 마라,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보고 신문 기사를 읽을 때도 주의해서 읽어라 라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참 재미난 지도죠. 여기서 정말 이게 딴 얘기인데 정말 중요한 게 이제 아이오와라는 주가 있어요. 아이오와가 어디 있죠? 여기 IA라고 적혀있는 아이오와인데 이 주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2주, 아이오와에서 6표밖에 안 되지만 2주를 이긴 사람이 다 대통령이 됐어요. 그래서 아이오와 코카스라고 하는 곳 처음에 딱 출발할 때 여기서 승리하면 거의 대부분 이긴다. 그 다음에 이제 플로리다 상당히 중요하다. 이게 캐스팅 보트이죠.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결정적인 스윙 보트라고도 하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지역이 선택한 사람들은 대통령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로 따지면 약간 충청도 같은 지역의 느낌입니다. 예, 우리 한번 요 재미난 지도지만 이제 바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의 일은, job은 is to present a balanced story. 균형 잡힌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제시하는 것이다. As you read, 글을 읽으실 때나 혹은 뉴스를 보고 뉴스에 귀를 기울일 때, 부사절이니까 체크해서 이렇게 묶어주죠. You may notice the stories that you think are biased. 너가 생각하기에 이야기가 좀 바이어스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목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다라고 체크했죠. 저기 보면 중간에 you think라고 돼 있는 부분을 빨간색으로 적었는데요. 좀 길게 보면 스크린을 좀 올려볼게요. 관계대명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어 있는 문장에 누가 봐도 are biased는 동사예요. 이 비동사가 이렇게 복수인 걸 봐서 앞에 있는 선행사 stories가 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동사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의 격이 주격이 되는데 주격 관계대명사와 동사 사이에 you think라고 하는 녀석이 삽입되어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잘못 보면 think의 목적어가 없으니까 스토리의 목적어가 여기에 선행사가 이 자리에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부분은 바로 삽입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왜 삽입이 될까요? 글쓴이의 의견이나 짧은 생각은 중간에 넣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을 놔도 확실한 동사인 are 이란 녀석이 선행사 stories에 연결되기 때문에 글쓴 사람도 맘 놓고 썼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포인트는 너가 생각하기에 라는 걸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요 that이 시험의 문제에서 변형된다면 이 녀석의 that을 was로 바꿔놓고서 맞는지를 물어보는 구조가 될수 있어요. 그러면 think의 목적어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비동사의 주어로도 쓰여진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니까 that과 was의 구별로 was이 되지 않는다. 요걸 잘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이해하셨으면 좀더 스크린을 다시 올려놓고서 해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바이어스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주목할런지 모른다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기에 바이어스, 즉 BIAS는 명사로 편견, 한쪽에 치우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우쳤다는 얘기는 한쪽 편만 들은 거죠. 신문 기사를 봤더니 이쪽 면만 얘기하고 뒤쪽 면은 얘기 안 하더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발견했을런지 모르겠다. What are the forms in which bias occurs? 편견이 발생하는 한 형태들 중 하나는 is leaving one side out of the article. is 동사 나와 있고 진행형이 아니라 주어와 동사 보어 형태 남겨두는 것이죠. One side를 out of article 기사의 나머지 쪽에다 남겨두고 or series article over a period of time 한 기간에 걸쳐서 신문 기사를 시리즈로 남겨두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Ignoring fact that 그러면서 병렬 구조 or로 설명하고 있는 구조가 나오죠. or 다음에 나와 있는 대절 체크 그럼 앞에 있는 대절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어요? 사실을 무시한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보수적이거나 진보적인 주장 같은 거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사실들을 또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반박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해요. 그리고 support 혹은 자신이 생각하는 진보적이거나 보수적인 믿음 이두 가지를 서포트하는 사실들을 또한 무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형태, 즉 편견이 발생할 수 있는 형태들 중 하나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이 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이 자리를 잘라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형태를 이렇게 아티클에서 한쪽 면을 제외하고 한쪽 면만 공화당 이야기만 하기, 민주당 이야기만 하기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년의 시리즈를, 그러니까 한 뭐 한 달 내지는 일주일 내지 뭐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한쪽이 탐사 보도고 깊게 얘기하는 것처럼 한 이야기만 계속 하는 겁니다. 의역해서 한 놈만 계속 패는 거죠. 이 상황의 문제는 얘야, 얘야, 얘야.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정당이 문제야라고 계속 후드려 패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세미콜론으로 사실을 무시하는데 어찌 보면 한쪽 편에 예를 들어 공화당 편을 든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민주당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시를 하는 거죠. 계속 무시를 하는 거죠. 아 이건 핑계예요. 저놈들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혹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의 믿음 같은 걸 서포트하는 것들을 없애버리는 경향도 있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복잡한 문형이기 때문에 이 문형 갖고서 장난치기는 좀 힘든 지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병렬, 앞뎃과 뒷뎃 둘 다 관계대명사로 체크를 해두시고 이 녀석의 영역을 잘 기억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Bias by omission, omission 명사로 생략이죠. 생략에 의해서 편견은 can occur,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발생할 수 있냐면 either A or B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either, 그 다음에 or B인데요. or도 여기 나왔으니까 일단은 첫 번째, within a story, 이야기 안에서 발생할 수 있고 혹은 over the long term as 나면서 여기까지를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이야기 안에서 어떤 사람의 리포트를 얘기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범죄자가 얘기하는 아, 난 억울해요 라든지 뭐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인데 공화당에 대한 이야기는 얘기하지 않으면서 공화당의 이야기는 그냥 무시하고 뭐 한 소식 등에 따르면 그렇다더라 라는 통신만 쓴다든지 혹은 장기적인 그 기간에 걸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either A or B는 짧은 이야기 하나 안에서 이 두 번째는 긴 이야기 안에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 문장에서 자른 이유는 그 다음에 나와있는 as를 뭐뭐이기 때문에 혹은 뭐뭐 하면서의 부사절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새로운 문장의 동사인 report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한 뉴스 아울렛, 특정하게 뉴스를 배출하는 네이버, 뭐 조선일보, MBC, JTBC, KBS, 동아일보 등등 이 report 한 세트의 사건들만 보고하고 but not another 이쪽 건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여러 가지로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적혀 있는 것이죠. To find instances of bias by omission 생략에 의해서 편견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찾기 위해서 be aware of the conservative and liberal perspective on current issues 현재 이슈에 관한 보수적이고 혹은 진보적인 관점 둘 다를 잘 알아두어라. say, if, 뭐뭐인지 아닌지를 봐두시라. say라는 동사는 타동사가 돼서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랬을 때 if는 어떻게 해석되죠? 맞습니다. if는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는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되죠.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동사가 C라는 타동사였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는 것은 목적어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방금 읽고 있는 이 if는 whether와 같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이 if를 갖고 장난치기가 쉬워지죠. 왜? 만약에 뭐뭐라면 조건이나 가정을 만드는 부사절의 if도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거. 어? 만약 뭐뭐라면. 근데 그게 아닌 뭐뭐인지 아닌지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밑줄을 딱 쳐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이거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는 애는 이거 왜 물어봤어? 딱 넘어가잖아요. 근데 공부 안 한 사람들은 어? 이게 왜 나왔지? 라고 틀릴 수 있죠. 돌아옵니다. if인지 아닌지입니다. Both the conservative liberal perspective 두 가지의 진보적이면서 보수적인 생각들이 are included in stories 특정한 이벤트나 정책의 이야기에 포함됐는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두 가지의 어느 정도의 중립적인 시각을 살펴보면 그 글에 갖고 있는 신빙성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구문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 자체가 좀 어렵나요? 자, 근데 우리 신문은 어쩔 수 없이 한쪽으로 편향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잘 주의해서 읽어두라 라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지문 여기까지 해봤고요. 어려운 문장 몇 개 있지만 단어하고 내용까지 공부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대비 가능하실 겁니다. 모르시면 꼭 질문하시고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